코로나19 확산세가 누구보다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한 끼 식사를 위해 무료 급식소를 찾는 저소득 취약계층인데요. 확진자 급증으로 급식소 운영이 다시 중단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.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점심시간, 넓지 않은 식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네.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먹는 이곳은 무료 급식소입니다. 주로 지갑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찾아와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. 집에서 뭐 혼자 있는 사람들이 밥을 챙겨 먹기 좋잖아요. 아픈 사람들이라. 그 여기 없으면 우리는 밥을 거의 점심은 뭐 안 먹는 날도 있다고 봐야죠. 지금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무료 급식소에 들어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. 코로나 확산세가 심했던 지난해에는 문을 닫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요즘 상황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. 중단을 했는데 마음이 많이 안 좋았죠. 여기서 한 끼 잡수시면 사료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마음도 외롭고. 이 무료 급식소는 이번 주부터 배식을 중단하는 대신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습니다. 백신 추가 접종 상황을 살펴본 뒤 다시 배식할 계획인데 그게 언제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. 여구를 걸쳐가면은 그게 하루가 행복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을 못하면은 여구 오신 분들이 많이 불편하죠. 현재 운영 중인 무료 급식소는 전북 지역에만 40여 곳. 한 끼 식사마저 아쉬운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더 힘겨워지지 않을지 모두의 걱정이 큽니다. KBS 뉴스 박웅입니다.